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7일 수요일이죠. 아, 시장도 아, 흔들림이 많았고 유튜브도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유튜브가 오늘 제 방송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모든 유튜브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각설하고 먼저 시장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04% 상승, 코스닥 똑바로 이야기했습니까? 코스피 1.04% 상승, 코스닥 1.05% 상승했습니다. 자, 분봉을 보자면 갭 상승해서 위로 치고 가다가 다시 밀려주고 그나마 시초가 인근 정도로 맞췄으니까 크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 크게 좋지도 않았어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중국이 장중에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자, 오늘 FOMC 9월 의사록 발표 있고 내일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여부 부분 때문에 조금 눈치 보는 장 아닐까, 그것이 어떻게 발표나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것 같고 상승을 강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외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유럽은 개장했죠. 1.40% 상승입니다. 독일은, 자, 오늘 중국이 0.80으로 마감했죠. 0.60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상승하다가 밀렸는데 다시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자, 니케이도 플러스 1.29 상승, 항셍도 0.07% 상승, 가권은 자 마이너스 0.02. 자, 그래서 비교적 상승 유지 못하고 흔들린 나라도 있고 상승 마감한 나라도 있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개장 전이니까 미국 선물 보시면 다우 선물이 0.4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6% 하락입니다. 자, 워낙 전일 상승폭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포트폴리오 제법 확충을 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미국 시장 좀 원만하게 잘 상승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7% 하락하고 있군요. 외국인이 1159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풋옵션 한 10% 정도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오늘 1% 상승을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이 뭡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이틀간의 횡보인데 어제는 상승과 하락이 제로였습니다. 그죠? 0입니다. 0. 이런 것도 진짜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걸로는요, 제가 못 봤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게 뭡니까? 외국인 62억 사고 기관이 26억 사고 기타 범인이 뭐 좀 산 거 있겠죠? 파란 거 있겠죠? 개인이 51억 샀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게 뭡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제법 많이 던졌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다. 선물은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매수세, 그리고 콜옵션 기관 외국인 매수세, 풋옵션 외국인 매수세. 그래서 뭐 풋옵션이야 기관 외국인이 잡아 나가는 것은 현물을 만약에 사 나가려면 해징의 의미니까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 아니고는 큰 의미 없고요. 일단은 자, 시장이 상당히 요동쳤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닥을 확인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처진다 하더라도, 자, 전일 저점 정도만 안 깨면, 여기 정도만 안 깨면, 최악은 면하는 겁니다. 뭐, 바라기로는 적당히 2156, 2158이네요. 여기 인근에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위로 마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정도만 지켜줘도 뭐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락폭 안 키우고, 적당히 내일도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것은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워낙 변동성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추석 책과 함께 잘 대응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채팅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뭐, 몇분 빼고는 우리 채팅방 인원들인데, 서정원님은, 자주 보이고, 공부 댓글 조금만 더 남겨주겠다. 약속하시면 지금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십시오. 메일을 남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약속을 여기다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그러니까 등락폭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 분식회계 논란 다시 있으면서 다시 논란이 점화가 됐기 때문에 자, 깨지는 시점에서 손절 절반하고 다시 추가로 44만 원 깨일 때 다시 추가 하락 조짐 보이길래 손절 전량하고 위에 포트폴리오 GS건설 LGU 플러스 현대중공업 SK 머터리얼까지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는 걸 매수를 단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흔들림이 큽니다 지금. 해필 분식회계 논란이 지금 터져가지고 다시 재갑니라 그럽니까? 다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실행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깨지는 순간 손절 했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손실은 작게, 수익은 극대화. 그 전략으로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그 전략으로 나가면서 누적 수익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한 종목 손절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적당히 만회해내고 그 이전의 수익폭 유지하면서 조금 수익폭이 줄어들더라도 우상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이 20일에 저항권에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다 판단 들고요. 좀더 강하게 가면 좋겠으나 여기 지점을 5만 원 정도, 4만 9천 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추세에 문제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여기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일에 테스트, 저항을 뚫느냐 마느냐 테스트가 나올 것 같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전고점 인근인 한 5만 4천 원 정도권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왔어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 무엇이냐? 외국계 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건설주 중에서는 최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현대건설보다 훨씬 추세 좋아요. 남북 경협 이런 것 때문에 현대건설에 치중하기 쉬운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현대건설보다는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GS건설이 훨씬 좋다. 훨씬 좋거든요. 그죠? 추세 살아있어요.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 훨씬 낫다. 현대건설 등락도 심하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GS건설로 접근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냥 무난합니다. 자, LGU 플러스 그렇게 애먹이더니 일단 플러스 마감했어요. 플러스 마감했고 통신주가 이번 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비교적 잘 못 올라가는 것은 다른 종목은 낙폭 과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그냥 쭉 잘 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큰 데미지 없기 때문에 쉽게 다시 장이 돌아선다 해서 크게 가지는 못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돌파된 전고점인 것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저항을 돌파하거나 뭐로 바뀐다? 지지. 여기 지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별 걱정 없어요. 반등하면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18,000원권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가 매수 사인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텔레콤이 반등하는 걸 봤거든요. 강하게. 그러면 같이 좀 가지 않을까? 그죠? 같이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의도로 같이 통신주 그렇게 소외된 것만 아니다. SK텔레콤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LG유플러스를 일단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외국계 소폭 매도고 자 기관이 그보다 좀 더 물량 더 많이 받았어요. 수급은 큰 문제 없다. 자, 현대중공업 오늘 왔다갔다 상당한 변동성 좀 있었어요. 그죠? 야, 여기서 매수했는데 막 빠지고 다시 올리고 장난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 매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던져버리고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맞죠? 자, 정신이 좀 없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U플러스하고 SK 머트리얼 조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들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하도 4,8월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아유, 현대중공업도 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매수 들고 넘어왔습니다. 자, 들고 넘어왔네요. 아유, 그 전에 6개 들고 있던 거 SK이노베이션 어저께 장 초반에 빠지는 거 보고 다 던져버리고요. 자, 포트폴리오 많기 때문에 이건 접근 못했습니다만 상당폭 반등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상승했죠. 그죠? 쌈반 손절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4개. 삼성전자 우리 오기 누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기 닥터K 방송하는 거 몰라요? 아유. 자, 44,000에 사라 그랬습니다. 주가 했다면 가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주가할 만한 자리였다. 그것도 여기서 반등 타이밍 44,000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매수 들어와 있고요. SK 머트리얼스도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등락폭 좀 있는 종목인데 자 여기를 아래 꼬리를 자꾸 타는 모습이 반등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성공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9만 정도까지 노려보겠다. 일단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현대건설 물려서 뭐로 복구하셨어요? 마이 프렌드 양 왜 늦게 입장한 거야? 기다렸잖아. 하루 종일 차 안에 있었더니 피곤해요. 지금 엄청 피곤한데 저는 오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뭔가 하면 끈끈한 우리 채팅방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닥터K가 물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대표 선수들 두 명이 상당히 책임감 있게 충분히 가족들을 위해서 팀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꿋꿋하게 그리고 끈끈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아요. GIP 삼성전기 삼성전자로 들어가서 먹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삼성전기 GIP 삼성전자는 뭐 제가 언급한 바가 있고요. 현대건설 던지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말씀
들은 것을 참고를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지도 같이 짚어보자면, 야, 등락이 너무 심해요. 셀트리온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 못했죠. 돌파하기 상당히 힘든 강한 저항대입니다. 자,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28만원을 잘 넘어가는지 27만원을 깨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밑으로 깨지면 안 좋다 그랬고 반등해도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7만원을 그래서 27만원을 잘 돌파하느냐,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지지를 26만원 잘 하느냐, 거기만 집중하십시오. 월드컵 때 얼마 가네 마네 그런 이상한 개쓰레기 같은 소리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시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27만원이 올라가는지 26만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지 월드컵 따위는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26만원이 깨지면 25만원까지 열렸어요. 자, 외국이 기관 많이 던지고 외국인이 그냥 조금 샀어요. 자, 엔터주는 나중에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여차하면 밑으로 깨져요. 위험관리 확실히 하셔라. 오늘 잠깐 올랐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간다 그랬고 안 좋다 그랬는데 역시나 강하게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기관 외국인 그냥 핵폭탄을 날립니다. 매수하려는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예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웅님이 계속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훼손되는 순간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박스권인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를 잘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해야 좋다 했는데 밑으로 힘없이 쳐졌어요. 그러면서 낙폭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 구간인 66,500원 못 지키면 밑으로 진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라인이고, 가도 75,000원 이상 가기 힘들다. 올랐으나 대밀려 버렸어요. 외국계 매도 있고요, 쌍끌이 매도입니다. 자, 주식을 좀 하는 사람 치고 이런 종목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종목은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보십니까? 저점? No. 낙폭 센 거, 낙폭 강한 거 이런 거 보십시오. 반등 잠깐 나올지 몰라도 추세가 완전 하락 추세를 꺾였어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깼었어야 돼요. 더더욱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강하게 밀리고 반등은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모습이거든요. 뭐라고요? 빠질 땐 강하게 빠지고 반등은 찔끔하고, 빠질 땐 강하게 빠지고 반등 찔끔하고, 반등하다 밀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계속 밀릴 겁니다. 추세 좋지 않다.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쌈바는 손절했습니다. 더 이상 안 지켜봐요. 그냥 훅 쳐지고 안 좋은 뉴스 있기 때문에 약발이 다 있다 생각합니다. 자, 한미약품도 여기 깨진 순간 482,000원 깨진 순간 안 좋다 했고 그냥 박살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HLB. 자, 여기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올라가서 저항받을 거다는 이야기 했고 저항받았어요.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자리는 맞아요. 왜? 여기 11만원 때 산 우리 팀원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 다 토해내고, 자, 토해낸 게 아니라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다시 반등하는 거니까 뭐 땡큐 하고 작은 손실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온 한 96,000원 정도를 강하게 깨내려오는 음봉이 있다 그러면 던지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희망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를 딱 섰다면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변곡점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20일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자, 강한 상승했고 옆에서 지금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흔들림 쬐고 있어요. 여기에 깨지면 안 돼요. 86,000원 반등 나올 때 강하게 92,000원 이상 넘어가야 다시 전고점 인근까지 테스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츠셀도 여기 20일 깨지면서 밑으로 열렸어요. 안 좋습니다. 바이오메드 안 좋아요.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깨지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하고 있다고요. 잘 못 넘어간다고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셀트리온. 다 깼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바이오메드라면 깨지면서 아예 힘도 못 쓰고 축축 처지는 게 셀트리온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여기가 처진 게 셀트리온이라고요. 더 안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퍼스트 이렇게 된다고요. 강하게 빠진 종목은 반등해도 여기서 멈춘다고요. 다 저항해 전부 다 안 좋아요. 제넥신 안 좋아요. 여기 와서 자꾸 밀리잖아요. 메디톡스 안 좋아요.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더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을수록 더 안 좋아요.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좋은데요. 그 다음 날 깨지면 던졌어야죠. 그럼 이만큼을 안 두드려 맞는 겁니다. 3분의 1 가지고 있다. 자,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아, 엄청 피곤하네요. 눈도 아프고. 아. 자. 서정원님 강계만 무량하지 말고 지금 댓글에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안 들어왔어요. 바이오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1등주로 하라는 겁니다. 그 1등이 가까운 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추세가 막 무너졌어요. 쌈바는 무너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호시절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만 살아남는 바이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 바이오주 하기 전에, 엔트주 하기 전에 서정원님께 메일부터 보내겠습니다. 저는 미루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열려있지도 않고 하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서정원 혹시 축구선수 서정원? 축구감독 서정원님이세요 혹시? 자, 초대장이라고 적고 비밀번호 날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입장하냐 하면요, 지금 입장만 하십시오. 입장해가지고 뭐라고 남기느냐,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지금 메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을 딱 여시면 본인들 카카오톡 주고받는 그 리스트가 나올 텐데 우측 상단에 가면 말풍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누르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올 거예요. 그 검색에서 누르시고 돋보기 누르시고 닥터케이 치면 주식방송은 닥터케이 TV 그리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이렇게 두 개 있을 겁니다. 둘 다 들어오십시오. 한 군데만 인사하십시오. 일단은 어디에 주식방송은 닥터케이 TV에 들어오시면서 비밀번호는 좀 전에 날려드렸습니다. 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거기까지만 지금 남겨주세요. 그리고 짧은 소개 남겨주시고 긴 소개 나이, 성함,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그 다음에 뭐 스토리들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한 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구조사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알아야 더 잘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메일 들어왔다 남겨보십시오. 자, 좀 이따가 들어오면 들어왔다 하고 들어오십시오. 보냈습니다. 자, 엔터주 궁금하다 하셨는데 엔터주는 K-POP의 붐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우리 동급 최강 양이가 너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등을 두 번이나 하고
다른 또 상을 또 하나 받고 이제 마지막 상 한 군데만 남으면 뭐 그랜드 슬램에 가깝게 모든 시상식에 수상을 다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상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뭐냐?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은 OTT,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회사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TV 뒤에 선 꼽는 IPTV라든지 케이블 TV의 수신료보다 훨씬 싼 금액, 우리나라 돈은 한 9천 얼마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유선은 한 3만인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 가격도 더 싸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시청하기 좋으니까 훨씬 그게 대세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점점 구독,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케이블 TV나 이런 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이런 쪽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CJ, ENM, 오락 같은 거 제작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도 음반 매출이라든지 콘서트 수입이라든지 등등으로 강세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JYP 진영이가 전화가 안 왔던데, 야, 잘 나간다고 전화를 안 하는지. 닥터K도 가수 출신이거든요. 진영이하고 되게 친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잘. 근데 끝내주기 갔어요. 시청이 뭐 1조라 그러던데 더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야, 끝내주네요. 뭐 트와이스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잘 가는 거 모르겠어요. 야, 끝내줍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곤란해요, 솔직히. 질문하신 병진님은 뭐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들어가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이런데, 그죠? 이런데 들어가지. 지금 못 들어가요. 좀 무모합니다, 사실은. 수익 났다면 뭐 잘하긴 했는데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갔습니까? 그죠?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와, 끝내준다 JYP. YG 엔터테인먼트는 그에 비하면 등락폭 좀 있어요. 그죠? YG가 지금 선수가 없잖아요. 빅뱅 뭐 군대 가고, 그죠? 닥터K 가수 출신입니다. 현석이 하고는 저 동갑이고 좀 친합니다. 맨날 보는 사이죠. 뻥이에요, 뻥. 아, 거짓말을 할래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안 되네요. 목표가 4만원 초반 보고 있다고요. 뭐 어떤 근거로요?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한번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4만원 초반을 해야 될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일단은 그냥 지속 상승형으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왔으니 트와이스가 돈 좀 버는 모양이죠, 그죠?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여기가 깨져도 과감하게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지권이 좀 있어요.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자, 여기 20일 깨져도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전저점이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바운드 넣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20일을 가장 좋은 것은 안 깨고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본인이 바라는 4만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20일 안 깨야 돼요. 옆으로 적당히 횡보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이고. 자,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음봉 떨어지거나 하면 적당히 챙겨 놓으시는 전략, 두 가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 여기서 못 올라가고 크게 밀렸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6%나 빠졌네. 이야, 기관에 쌍끌이로 매도를 때렸어요. 왜? 목표치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 심하거든요. 그래서 5일선 깨지는 음봉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앞전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음봉에다가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닥터K가 말하는 주식 생초 탈출 팁 3,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으니까 5, 그
그리고 20일 깨졌으니까 2까지 다 빼가지고 다 추세가 깨졌어요. 이제 원봉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밑으로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20일에서 저항받고 처질 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청산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SM도 볼까요? 참 SM도 등락이 심해요, 그죠? 자, 전고점 인근까지 와서 밀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청산 좀 하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20일을 안 깨는 49,000원을 훼손 안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밑으로 쳐지면 안 좋아요. 엔터테인먼트 주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가 좋아하는 CJ ENM까지 그럼 밑에 있는 거 다 하도록 하죠. 이왕 했으니까 CJ ENM 양아 쳐줬으니까 사랑하지 마라. 단기 박스권이야,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뭐 거시기 해. 외국 애들도 많이 패네. 별로 패스. 스튜디오 드래곤, 야, 연락이 빠져놓고 대번에 뛰어오르네요. 역시, 야, 참 강한 종목임에는 틀림없으나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최근에 수급 별로입니다, 그죠?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제 콘텐츠리는 추세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와, 이제 콘도 사반다. 오,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좀 알고 계시네. 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를 근무했습니다. 그 광고회사 어딘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광고회사에서 유통사업도 하고 교육사업 한다면서 교재 만들고요.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슈퍼 비슷한 것도 만들고요. 자, 그래서 한우물을 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G가 사실 우리나라 엔터 중에서 최고 좀 괜찮았었는데 최고 괜찮았었는데 자꾸 사업을 의류 사업도 하고 중국에 무슨 음식 사업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집중을 못하고 자 문어발식으로 자꾸 배우도 영입하고, 배우 영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다 좋으니까 뭐 좋은데 그쪽에서 주력이든 가수 부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기 있는 애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걔들 누굽니까? 블랙핑크? 근데 블랙핑크 노래 제가 저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신난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이도 아마 계약 해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수 부분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면 매출이 빅뱅이 거의 뭐 큰 부분 차지했을 텐데 빅뱅 군대 가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성에서는 조금 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잘 나간다. 자, 서종원님은 메일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야,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해외 선물 지금 0.41% 정도로 빠지고 있고 미국 개장했습니까? 자, 썸머타임 아닐 때는 썸머타임일 때는 11시 반에 개장하고 썸머타임 아닐 때는 10시 반에 개장하죠. 지금 10시 25분까지 개장 안 했네요. 그죠? 헷갈려서 적어놨어요. 아직 안 왔다고요? 이상한데? 아니 메일 아까 보냈는데 다시 보낼게요. 메일이 좀 뭐 이상하네. 왜 이래? 뭐가?
자,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좀 했더니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시장이 오늘 상당히 등락도 있었고, 여러분들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송 열었고, 오늘 보면 대우조선 해양하고 특이할 만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좀 YG 엔터테인먼트 여기 있는 업종 중에 그 정도가 좀 크게 하락폭이 있었고 나머지는 적당하니 유지했다. 그리고 화학주가 좀 강세네. S오일 이런 거. 야, 죽이네. 그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SK이노베이션도 들어가서 여기서 던져먹었거든요. 그죠? 오늘 다시 들어가도 뭐 상관없었으나 다른 종목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시 석유화학 쪽에 지금 래깅 효과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원자재인 원유값이 쌀때 1-2개월 전에 들어왔던 그 원유 가격은 싼 원유 가격이 들어왔고 제품이 원유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고 원자재는 싼 가격에 있던 거 사용함으로 해서 수익이 증가되는 효과. 그것이 래깅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다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만그만하게 올라갔고 바이오주는 등락이 심하다.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방향성 갈피를 못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하핑핑님은 공부 좀더 하시고요. 저는 전원을 초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공부하시고 열정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하고 다르죠? 다른 방은 제발 들어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 대신 들어오시면 이래서 다르구나 느끼실 겁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던 분들 의견도 충분히 잘 제시하고 있고 서로 시너지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니까 채팅이 아니라 방송 있잖아요. 녹화 방송 공부 방송들 들어오셔서 댓글 남기십시오. 봤으면 그걸 모른다. 핸드폰으로 봤을 때 모른다 하면 세로로 놓고 녹화 방송을 보면 하단은 다른 방송 안내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위로 쭉쭉쭉 올리다 보면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댓글 다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49분인데 좋아요 몇개 눌러지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뭐 10개 미만이고 이러면 다음부터 방송 안 하는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5개네. 절반이네요. 그죠? 절반은 별로세요? 좋아요 누르는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닥터케이 무료 방송하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하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횟수가 잦아지면 어느 날 진짜 안 하는 수가 생겨요. 자, 그래도 뭐 답답한 거 없다 하면 상관없겠죠. 저도 사실은 답답한 거 없어요. 제가 힘들면 힘들지. 마음고생하고, 그죠? 자, 지금 실시간 방송 만약에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세로로 보면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꽃피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그러면 좋아요 누르는 곳 있습니다. 누르고, 두칸 이동하면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손가락 세번 움직이면 됩니다. 그죠? 좋다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닥터케이어 계속 긴장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반등이 결국은 사람들을 흔들어버리면서 지치게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중요 변곡점입니다. 뭐라고요? 아래 윗꼬리가 있고 이러면 변곡구간이라 할수 있거든. 도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몸통이 좀 있습니다만. 밑으로 쳐져도 아무 말할수 없는 당연한 모습이고요. 위로 올라가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미국장이 좀 중요한데요. 자, 현재 야간 선물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0.27 추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낙폭이 좀 있었는데, 다시 끌어 당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좀 사줘야 돼요. 그리고 콜 옵션을 개인이 사기보다는 풋 옵션 사면 올라가기 좋아요. 그러한 조건들 잘 맞아떨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아주 폭탄의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종합,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해요. 중국 시장이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영향에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피해를. 그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중국,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해요. 환율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좀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다행히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위험은 조금 한꺼풀 꺾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만 동반되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베팅을 하고 있고, 자, 오늘 미국이 아주 큰 폭의 하락만 없으면 적당히 희망을 1차 나도 된다 생각합니다. 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 잘 하시고, 자, 여차여차 하면 위험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팍팍 줄여 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공식 방송 마치고 잠깐 댓글도 보고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 방송 종료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침부터 장중, 그러니까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무료 방송, 그리고 오후 1시에 장중 스팟, 그리고 오후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그 부분 방송하고, 오후 9시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닥터케이도 휴식이 좀 필요해요. 너무 많이 달려왔더니 지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하시면 알림, 유튜브가 오늘처럼 이상한 행동 안 하면 알림 가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여러분들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날리십시오. 그죠? 안 친한 패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자. 내용 들을만 하더라. 무료인데 제법 들을만 하더라. 유료보다 더 낫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무료에서 깨지고 닥터케이한테 와가지고 유료에서 깨지고 닥터케이한테 와서 플러스 난다는 분 몇 분 계세요. 본인들이 뭐 검증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좋으면 좋다고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닥터케이 힘이 나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있는 것, 그 부분 슈퍼챗인데요.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후원하시면 닥터케이 힘내서 더 방송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광고 요즘 한 3천 얼마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킵 하시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방송 보시기 바라고요. 자, 11월 3일 11월 4일 1박 2일 강연에 잡혀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닥터케이 TV 공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닥터케이 모든 노하우를 받아들이겠다 하신 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15만원 밖에 안 해요. 1박 2일 바베큐 파티 예정되어 있고 강연회 하고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라이브 바에 온 듯한 그런 가을 저녁을 지금 선물하는데 15만원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55만원 주고 다녔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일 아침 시황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